안녕하세요. 바로 그린 그린입니다. 펜실베니아 주에 플라워쇼 가다가 한 차로 3시간 걸리기 때문에 아기가 지루해서 뉴저지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잠깐 들려서 휴식을 하다가 또 출발할 거랍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왔는데 아기가 지루해해서 뉴저지에 있는 놀이터에 잠깐 들렸지요. 농구장도 있고 이렇게 물기가 많은 데서 사는 나무를 심어야지. 이상하게 이렇게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배수가 잘안 되나? 비는 왔기는 왔는데. 그러니까 나무 심기가. 우리도 지금 나무는 사다 놨는데. 나무 심기가. 이런 데도 이렇게 톱밥으로 멀치 해놨네요. 비가림 쉼터. 나무를 이렇게 해놔서 시원하긴 하겠네. 크고, 웅장하고, 이건 잘 해놨네. 반가 반가 우리나라 민들레. 돌이 많고 습하니까 땅이 뿌리가 직선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옆으로만 가다가 썩고 무게 중심이 안 되니까 이렇게 큰 소나무가 쓰러져서 나무가 많이 쓰러져 있어요. 아깝게. 아유, 소나무가 그 귀한 소나무라. 습하니까 뿌리가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호랑가시나무. 사철나무니까 습해도 잘 자라나봐요. 어우, 소나무 크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나무 뿌리예요, 나무 뿌리. 나무 뿌리. 나무 뿌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나무 뿌리랍니다. 여기 뉴저지는요, 우리 사는 뉴욕 차파쿠아보다 조금 더 따뜻한 곳이래요. 아유, 따뜻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예쁘게 꽃도 피고 하면은 예쁘겠지만,
지금은 뭐 이게 무슨 꽃인가요? 무슨 꽃인지 너무 예뻐서 사진 찍다가 저 멀리서 와봤답니다. 아이고 예뻐라. 이거를 울타리를 해놨네. 너무 예쁘네. 이상입니다. 뉴저지였습니다.